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청소박사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청소박사 대표 정창호입니다. 저희 청소박사는 관공서, 학교, 업체, 개인 모든 것의 새팀 청소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의 방역 긴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수증기, 스팀을 분사해서 때를 벗겨내는 청소도구입니다. 카펫의 얼룩이나 부엌의 기름때 등도 세척이 쉬우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한 고온 스팀 살균 작용도 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청소도구입니다. 사업장은 대부분 신발조차 벗지 않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간단한 청소로는 누적된 먼지와 오염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전문적으로 청소하여 눈에 보이는 곳은 물론 숨은 공간까지 오염의 근본적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는 각종 먼지와 세균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꼼꼼한 청소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직 청결한 생활 습관이 확립되지 않고 면역력 또한 약해져 있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한 청소를 약속합니다. 살균 소독 서비스는 풍부한 방역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로 관공서, 대형 빌딩, 건물, 아파트 등 다양한 종류의 건설물과 생활 공간의 친환경적인 약품을 통해 해충과 미생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소독 서비스입니다. 입주 청소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 빌라, 새 건물 등 입주 전에 실시하는 대청소를 말하며 쾌적한 환경으로 바꿈으로써 새 건물에 입주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묵은 때 지워지지 않는 얼룩, 왁스가 칠해진 바닥은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더욱 지우기 어려워 기계 청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 청소기기를 이용하여 고속 진공 청소와 브러싱 작업, 왁스 마무리 작업으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립니다. 바닥 재질의 정확한 분석 및 오염 정도를 파악하여 알맞은 세제와 약품을 선정하고 바닥의 껌, 페인트, 본드 등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이물질 없는 바닥으로 만듭니다. 전문 청소기기를 이용하여 고속 진공 청소와 브러싱 작업, 왁스 마무리 작업으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립니다.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으면 성능 저하는 물론 전기료 부담, 소음 발생, 공기질 악화 등 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나 냉각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소박사 에어컨 세척 서비스는 세척 전문 인력이 표준 작업 프로세스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 눈, 황사, 미세먼지와 새의 배설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건물의 외벽과 유리창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방치할 경우 건물의 가치 하락은 물론 건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려 부식과 파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깨끗한 환경은 건물 외벽 청소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청소를 약속합니다. 화재 청소는 화재가 일어난 벽면, 천장, 바닥 구조물에 있는 유해물질과 분진 및 그을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노하우와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개념이 아닌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청소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화재복구 기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재복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저수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반수질 오염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연 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고가 수조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 생활용수, 정수기는 대부분이 건물의 물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공급됩니다. 이러한 물탱크의 저장 기능은 장시간 동안 물이 고이게 되어
이끼가 끼거나 세균류 등의 번식에 적합하여 병원균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탱크는 침전 기능이 있어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 등이 물탱크 하부에 쌓이게 됩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고충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기술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벌초, 벌목, 풀베기 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